먹어보셨나? 네. 아, 안녕하세요. 문철봉입니다. 파다파다 TV. 아, 오늘 뭘 할 거냐면, 여기 한치 보이죠? 한치. 한치를 택배로 보내는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. 자, 하나는 이제 입가심에, 이거 보이죠? 요 제품을 이용해서 입가심을 해볼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하나는 그냥 저희가 평소에 손질하는 것처럼 바로 죽여서 손질할 거고,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바로 죽여서 썰어서, 이제 총 세 가지를 진공 포장까지 해서 택배 보내는 그런 또 테스트를 할 겁니다. 똑같은 상황에서요. 지금 현재 시간이 9시고, 아마도 약 30시간이 지나면, 다음날 오후 1시에서 2시쯤에 이거를 개봉해서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. 자,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조금 작은 놈으로 할 거고요. 자, 먼저 요 놈. 요 놈은 입가심을 안 하고 바로 저희가 잡는 방식대로 하겠습니다. 여기 살짝 펴졌네요. 바닷물에서 먹물을 6kg 씻어줍니다. 그리고 안쪽도 벗겨주시고, 껍질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벗겨줍니다. 자, 이렇게 돼서 깨끗하게 씻어졌고요. 자, 먹물이 살짝 남은 거는 어쩔 수 없고요. 자, 이 상태. 지금 이 상태는 바로 죽여서 바로 뭐 한 거고, 그냥.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, 바로 썰 겁니다.
해동지에다가 다리를 분리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뼈가 있어요. 뼈를 이렇게 수육겜에 빠집니다. 뼈거든요. 오징어 뼈. 네, 오징어 뼈를 버리고 물기를 살짝 깎아줘. 얼마나 신선하지만 이제 입이 계속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네. 그리고 네, 바로 썰겠습니다. 여기 맛있는 오독오독 씹히는 오돌뼈 부분도 잘게 잘라주고 살짝 예뻐 구워서 이렇게 머리를 입을 제거해 줍니다. 그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다리를 잘라주면 끝입니다. 참치를 썰었고 얘는 바로 회를 뜬 거예요. 자, 마지막으로는 입가심을 하얗게 됐죠. 이제 몸통도 하얗게 됐습니다. 이렇게 되면 건드려도 빨개지지가 않아요. 신경이 이제 완전히 죽어갑니다. 신경이 죽어서 먹이 살짝 빼져 나오고 있는데 얘를 바로 손질을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. 이거는 식감도 있고 끈적거림을 좀 덜 하네요. 이게 좀 더 깔끔하고 카메라로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 진액 같은 게 좀 덜 해요. 이게 와, 이거 뭐 보이지가 않네 잘. 자, 그 다음에 일반 썰어서 판매하는 한치인데 이거는 확실히 이제 썰어서 포장해서 그런지 이렇게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많아요. 네. 그만큼 사실 저희가 회를 썰어서 진공 포장해서 보내드리기 좀 쉽지 않거든요. 신선도 때문에. 근데 뭐 드시기에는 무리는 없는 정도. 아, 근데 뒤에 약간 조금 쓰린 맛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바로 손질해서 포장을 합니다. 확실히 식감이 이게 조금 더 뽀득거리는 게 있네요. 이것도 뒤에 약간 쓴맛이 있는 것 같아요. 차이점이 그거네. 일단은 세 개 다 먹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심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린 거는 뒤에 약간 쓴맛이 좀 없는데요. 요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에서, 그러니까 이미 썰어서 진공 포장한 경우, 그 다음에 바로 손질해서 껍데기만 벗기고 이렇게 포장한 경우 두 가지는 뒤에 약간 그 쓴맛이 있습니다. 그 한치 특유의 쓴맛이라 할까요? 그 끝부분이 약간 쓴맛이 있어요. 식감은 그래도 신선도가 잘 유지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식감은 어느 정도 다 있고요. 확실히 특유의 그 꾸덕거림도 살짝 있고
계속 씹었을 때 뒤에 끝에 쓴맛은 없고 약간 계속 단맛이 유지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심해를 해서 상품을 보내는 게 확실히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네요.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